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또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선, 그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에서 보니까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눌렸던 NC소프트도 올라오고 있고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좀 회복하려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작년 같은 뭐 추세적인 상승이 쭉 나오지 않으니까 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은 투자 조언 포커스 좀 맞춰 주시죠. 네, 주식 시장이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됩니다. 이번 조정은 저는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종목적인 것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동안 과거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었던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뭐 이런 대형주들이 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많이 싸졌다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을 타고 있는데요. 만일 하이닉스가 10년간 시세를 안 주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과거 하이닉스가 몇만 원짜리였는지, 몇만 원짜리가 그리고 또 예전에, 뭐 예전 일이지만 200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죠. 그래서 OCI 같은 경우도 보면요. 10년간 안 올랐다. 만일 안 올랐어요. 만일 카카오나 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요 반등 이후에 또 10년간 조정이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물을 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환란이 오고 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쪽 섹터에서 뭔가 주도주가 나올 것이고 그 종목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무서워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카카오도 뭐 HMM도 무섭지 않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살 수 있다면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섹터였던 뭐 게임이라든지 코스닥 엔터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과거가 코스피 장세였다면은 이제는 좀 코스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야 한다라는 의견 주었는데 또 지난주에 저희 이 명승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업종 종목 중에 역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뉴나 네. 이런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오늘도 뭐 여전히 좀 이번 주에도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도 역시 또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괜찮은 거죠?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예, 콘텐츠 관련 종목들 중에 먼저 이제 제가 2주 전에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관련주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시기였어요. 쇼박스 같은 것들이었죠. 뭐, 뉴나. 근데, 지난주 관심주로 쇼박스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상한가도 치고 가고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오징어 게임 이슈가 뭐 계속 길게 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촉발한 이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들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아직 이제 이런 시기가 초기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급락과 급등 수반하니까 그래서 뭐 매수는 철저히 이런 콘텐츠 업종도 크게 조종할 때 매수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급등을 할 거면은 급등을 하고 나서 조종이 들어오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 이제 조종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쇼박스나 뭐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엔터주, 뉴나 뭐 사마네트워크스 같은 주식들도 그렇지만 제가 또 대운이 든 기업을 사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하이브였죠, 하이브. 자, 이제 BTS의 이제, 세계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 이제 SM 같은 기업이 보아라는 가수 하나가 일본에서 가면서 촉발됐을 때 주가가 2,000원, 3,000원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7만원, 8만원을 갔듯이 하이브도 이제 BTS라는 기업이 이제, 뭔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 기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브도 거의 신고가죠.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올랐어도 내렸어도 저는 똑같이 좀 엔터주를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문화, 공연, 춤, 노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흥이 많은 국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흥이 많은 민족인지 무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인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댄스도 잘 추고 뭐 노래도 잘하고 그것을 이제 BTS가 해냈고 오징어 게임이 해냈다는 이제 초기라는 거죠. 초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조정시에 좀 투자를 해서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뭐 다섯 배, 열 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투자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가 올랐어도 중요하다고 좀 말하고 싶고요. 이제 갓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발돋움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겠습니까? SM 과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아가 일본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이 지금 하이브가 똑같은 것이다 좀 말씀드려보고요. 한류문화는 음악과 영화, 드라마에서도 이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뭐 쇼박스도 변동성이 크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운이 든 기업이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라면 한국인 DNA에 이런 끼와 재능이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문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거라면요. 엔터주 그리고 드라마 제작 기업들 가치 평가가 아직도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린 그런 주식들을 좀 조종마다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하이브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엔터나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 추이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정보 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